얘들아 안녕 고생이 많다 라고 국민의힘에게 얘기를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글쎄요 대구 기반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정작 대구 분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관을 쓱 견제하는 멘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는 길을 찾지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만한 지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온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갑자기 등장하시더니만은 딱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두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미묘한 기술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분이라고 존대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쓸소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절하했고 한 장관과 언젠가 경쟁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글쎄요 한종훈 장관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동급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평가를 하셨는데 같은 이제 대구 최근 뭐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묘하게 비교가 되는데 이 전 대표와 한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날이 올까요? 저는 경쟁할 날이 오겠냐? 저는 굉장히 그 회의적입니다. 그런 날은 안 온다.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당장 지금 당장 아니 그다음에 뭐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동대구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준석 씨가 동대구역 갔을 때 사람들이 사인 몇 장이나 하려고 하는가. 전 일단 그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뭐 옛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제가 무서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뭐 언제 창당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지만 창당하기 전에 빨리 지금 당장 탈당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 그 탈당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다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기가 비장의 복주머니가 뭐 세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복주머니가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복주머니는 한동훈 장관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구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한동훈으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 이야기를 딱 처음에 했을 때 그때 막 그 인유한 그 위원장이 붙잡고 막 그럴 때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어느 정도 했었어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떠나간 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무리 잡으려고 뛰어봤자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한동훈과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 한 장관과 본인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 내지 이제 동급으로 자평을 한 셈인데 그 지난 한 주 정가에 있었던 그 양대 명언을 꼽으라면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준석 신당 조국과 반윤연대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거든요. 예. 근데 또 어제 나온 이준석 씨가 언젠가 한동훈 저분과 경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항우연에서 무슨 그 우리의 위성 기술이 대학생 수준이면은 북한의 기술은 초등학생 수준이다 뭐 이런 말에 네. 뭐 이렇게 코멘트가 나와 있던데 뭐 그 정도 차이가 아닌가요? 그 뭐 자기 생각에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치기를 참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막 그 함부로 뱉는 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경쟁할 날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정 변호사 말씀했지만 신당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신당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여기 돌직구시어 나온 많은 평론가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신당을 하겠다고 총선에 대비해서 신당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상당 정도 진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탈당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구글 폼에 뭐 2만 4천 명, 3만 명 뭐 그 이렇게 적어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관광 뭐 인터넷 관광 포스 뭐 940대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그런 걸로 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나가겠다는 데드라인 기한도 점점 약간 뒤로 늦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엔 12월 27일까지 국정기조에 큰 변화가 없으면 나가서 신당을 차리겠다라고 밝혔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씨 대선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젠가 가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면은 지금 가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평가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신당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당이 그래도 가급적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영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탄소 배출권 그 중립 위반이죠. 왜요? 버스를 900대나 시동 걸어놓고 가지도 않고. 아, 가지도 않고. 기후 변화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예열만 지금 한창이다. 예. 네, 네. 실제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큰 사기가 돼요. 오. 어디 간다 해놓고 태워놓고 그냥 아유 저 기사가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소구력이 중도 확장성 혹은 민주당 표까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가령 뭐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이미지나 그 인기도가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라고 하는 한 묶음으로 엮이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새롭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큰 어떤 예. 말하자면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하고 연동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 보면 뭐 3만 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신당 창당의 요건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5개 지역에 1,000명씩 하니까 뭐 3만 명 중에 5개 지역에 1,000명 넘는 지역으로 그냥 그 사이버 상으로도 정당을 만들면 한 정당당 2천만 원씩 뭐 하면 1억 정도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보여주기다. 아까 얘기 말씀하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저분들이 다 당원들이 된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선 후보나 당선 가능성에 있는 인물들이 몇이나 있냐의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충분 조건에 훨씬 모자라는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당에서 나에게 어떤 조건을 줄게 예. 주려냐 뭐 실제로 선대위원장이나 상임선대위원장이나 혹은 나에게 일정한 공천권을 달라 나는 공천 대상자가 되려고 이 당에 있는 게 아니고 공천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 당에 있다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게 이 대표의 진짜 속내다? 네. 왜냐하면은 뭐 한 3만 5천 명이 온라인으로 본인의 이제 신상을 수집하는데 동의를 해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것이 곧 뭐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 창당에 동의한다 혹은 내가 창당의 발기인으로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 표현과는 거리가 멀고 또 당원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글쎄 진짜 뭐 온라인 버스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어요.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나의 창당을 막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국정을 운영하는 기조를 변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게 요구 조건이 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박수영님. 아니 우리 이준석 전 대표의 결기가 아주 부러운데 네. 지금 내가 당장 해도 윤 대통령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는 우리 조명결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제3당 성공의 역사가 있지를 않아요, 거의. 왜 그러냐. 예, 물론 무당층이 있고 기존 정당에 반발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목소리들을 모아서 뭘 얼마 정도 모일 수는 있겠어요.
깃발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하고 깃발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깃발에 아무것도 그림이 없고 그냥 백기만 들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3 정당들이 저는 그 깃발은 들었는데 그 깃발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그 그림, 상징이 전혀 채워지지 않은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준석 신당의 이 성공의 여부는 두 가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혁신의 성공 여부가 예. 있는 것이고요. 그 성공에서 두 개 다 어떤 국민들에게 다 100% 만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혁신했어라고 한다면 신당의 입장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당을 만드는데 신당의 깃발 안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할 거냐.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분명히 달려 있다. 그러나 참 쉽지 않은 길이다. 뭐 그런 최민길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해봐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숫자를 뭐 4천만이라고 대략 잡고 70% 투표를 한 다음 이렇게 한 3천만 투표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3%를 하려면 100만 명이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뭐 3만 명이 했다고 이 사람 다 당원이라고 칩시다. 다 찍는다고 쳐봐요. 100만 명을 달성해서 비례대표 한 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계산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100만 명 하더라도 비례 한 석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정말 좀 네. 너무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실제 간략히 보면은 이재명 지지자와 지금 이준석 지지자는 상당히 겹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한다는 게 반윤이잖아요. 예. 반윤에 관한 한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은 이재명을 따르는 그룹과 조국을 따르는 그룹입니다. 민주당과 조국신당으로 가는 표를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잡아다가 반윤 표로 엮어가지고 100만 표를 만듭니까? 저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사실 항의할 만큼 했고 하니까 이 정도면 나의 의사는 다 밝혔다. 이제 조용히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당에서도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우는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서 국민의힘에 남아서 뭐 나름 역할을 찾아나가는 게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저의 오랜 정치부 기자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예.